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한국을 선교 대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만이 넘는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해외 선교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특히 고령화되고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해외 선교의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 36.5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강대흥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위디 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협동총무로 계시는 노성천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선교사 숫자로 놓고 보면 세계에서 파송 2위 예라고 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될 텐데 상황이 어떤지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이요. 한국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놀라운 파송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3만 명 이상을 보냈었고요. 근데 이게 30년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90년대 초반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해외 선교사들이 지속적인 감세 추세인데요. 2022년에는 22,204명이었고 작년에는 21,917명으로 조금씩 줄고 있고요. 단기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3.7세, 50대가 전체의 38.55%로 가장 많고요. 30세 이하의 선교사는 6.92%밖에 불과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선교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 세대를 이루었는데요. 새로운 선교의 동력을 찾아야 되고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제 조만간 점점 어떤 수적 감소가 너무 자명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걸 또 듣다 보면 한국 교회 자체도 계속 파송하는 교회로 생각하다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강대흥 선교사님,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새로운 선교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전에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없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 이렇게 선교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로 갔는데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무슨 센터라든가 뭐 커뮤니티를 개발한다든가 뭐 직업학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의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불교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슬람 국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은 미션 스쿨이 많이 있고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태국의 미션 스쿨이 한 30개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에 그 선교 병원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랍 국가의 바레인 같은 데 가도 미션 병원이 있고 또 목사나 선교사들이 가면 100% 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경제적으로 좀 살다 보니까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열전이라든가 또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선교를 이해하니까 선교사가 가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학교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사회를 도와주는 것을 선교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선교사가 요청하면은 교회는 별 생각 없이 다 지원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50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서구 선교사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비서구의 선교사들은 한 17만 명 이상이 늘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가 전부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돈이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크리스텐덤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비서구 교회권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앵코의 전략회의를 한 주간 동안 하면서 한국 교회가 결정을 한 거는 더 이상 서양 사람들과 같이 하는 선교 방식, 크리스텐덤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고 예배당 져주고 센터
센터 만들고 이런 거는 그만하자. 이런 거는 그만하고 이제는 비서구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건 낮추고 저들은 좀 높여서라도 이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에게 갔을 때는 서구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권 모델을 그대로 비서구권에서 선교사들이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네. 중에서 이제 어떤 자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비서구권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 역량 이런 게 또 성장한 부분들도 이제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적 파워가 비서구권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나 줄루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 기독교 연구에 잘 알려진 박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이 남반구와 또 이 북반구 즉 비서구와 서구권의 기독률이 과거와는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러한 기독률과 아마 이런 점에서 보면 선교의 흐름과 방향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는 점에 이런 비서구 주도의 선교에 대한 전략을 함께 논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할 뿐 아니라 시적절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기독교 자체가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 얘기로 온 거니까 근데 그렇게 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복음이 잘 전파돼서 비서구권에도 크리스찬이 많아졌다. 여기까지는 이제 또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럼 서구권 선교는 어떤 방식이었고 비서구권 선교는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아직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선교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1792년에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영국 구두 수선공이 인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선교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250년. 근데 그래서 그 중에 온 사람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1895년에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연세대학도 세우고 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이화여대도 세우고 한국의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교회들이 세워진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많이 들으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힌두 사원으로 변했다. 술집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근데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미국의 교회들도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대정이 안 나와요. 그게 크리스텐덤 체제가 250년이 왔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가 어딘지 어디냐면요. 이란입니다.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확산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란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중국교회가 그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무슬림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2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선교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선교를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하는 모습과는 뭔가 저희가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네, 쓰고 네, 계시는 네, 네, 네. 중이군요. 그 중국 교회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렸을 때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쳐줬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는 이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이분들의 비전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큰 교회를 따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망하게 된 전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고 십자가가 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는데 왜 중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전에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이런 거 가르쳐주기 전에 중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기적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들이 다 없어졌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배당에 팔리고 한국에도 주일학교는 안 모이게 되고 싸우고 이런 기독교를 우리한테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교회도 10년, 20년 있다가 한국처럼 주일학교도 없어지게 되고 청년들도 떠나게 되고 미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느냐.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서 기독교에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델이네요. 네.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권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인데 가게 되면은 현지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현지 메이저 교회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사역을 한다고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지 교회 리더들이 봤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현지 교회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예를 들으면은 코로나 때 한국 선교사가 45%가 국내 들어왔어요. 살고 싶어서 들어온 거죠. 어쨌든 있을 형편이 안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그 나라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 정책이나 종교 정책이 외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라든가 파송 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니까 그 나라의 책임은 그 나라 사람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갔을 때에 반드시 그 나라의 기존 있는 교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나가야지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거기에 무슨 뭐 프로젝트를 세우고 무슨 커뮤니티를 세우고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선교사가 떠나면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동안은 이제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자원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 현지인들한테 주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지의 어떤 교회나 아니면 지역사회 네트워킹 속에서 함께 스며들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자립성을 주는 이제 그런 네.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립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가 안 와도 자기들 수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선교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게 부족해 보이니까 아, 우리가 가서 뭐 좀 도와주겠다. 예배당을 건축해 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준의 한국교회 수준의 교회를 현지에 만들 수 있고 그분들 수준의 모든 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 안에서 이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를 함께하는 그런 선교 방식이라고 네. 볼 경우에 또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이제 중앙에서 어떤 이제 재정적 지원이 없으실 경우에는 스스로 직업적으로 이제 생계를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뭐 바울이라든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텐트 메이커 같은 네.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좀 계시죠?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에서 대규모로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됐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비즈니스를 선교사님이 하셔야 되고 1년에 매출이 뭐 1억 5천 아니면 3억이 나와야만이 중국 인도에서 계속 비자를 행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무슬림 지역에서는 당연히 선교사 비자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이 비즈니스 미션이라든지 텐트 메이킹사에게 아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역의 지속성에도 그런 비즈니스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현지 접촉면이 확대됩니다.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총장님이 저희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그 네트워킹 파송, 현지인 중심이 뭐냐면요. 저희한테 직접 그 인도에서 요청이 왔어요. 뭐냐면요. 선교사들을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이분이 미장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분이 옷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요. 그분의 옷장사나 그분의 미장원을 누가 단골이 되냐면요. 현지 교인들이 단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들은 또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교회와 그분들이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지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사역들이 네트워크 선교, 현지인 동반자 선교와 연결될 때 강력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파워풀한.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선교사님, 선교단체들한테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이런 현지 중심의 그러니까 네트워크형 네. 선교라고 봤을 때 이런 걸 또 돕기 위한 네트워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강 선교사님. 지난번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그 앵커회를 했을 때에 저희가 생각한 게 한국 선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Rethinking Korean Mission.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In the Global Christianity. 이 세계 기독교 시대. 그리고 Today and Beyond. 장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저희 시각으로는 한국 선교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긴 했지만은 현장에서 선교를 잘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잘했다. 이렇게 별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가서 사역을 하지만은 현지에 있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현지인에게 월급을 주고 사역하는 게 이게 이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거 미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소위 말해서 미셔너리 모라토리움이 나온 거거든요. 미국 선교사들 다 선교지 떠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비서국 교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미국이나 유럽하고 똑같고 선교지 가면 우리한테 돈이나 주고 그냥 잔소리나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건데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앵코회 때 한국 교회가 겸손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그동안은 현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현지인을 존중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비서구에 있는 다른 나라 교회 리더들이 아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이제 뭐 좀 겸손하게 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한국 교회고 같이 사역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코알라를 하자. 그래서 코알라가 크라이스트 오버, 그 다음에 A잖아요 코아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아라, 그 다음에 라는 LA니까 라틴인 거예요. 이게 다 비서구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귀엽네요. 코알라.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코알라 운동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금년 6월달에 방콕에서 모였을 때 20 나라에서 한 38명 정도의 리더십이 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서구 학자들이 앞으로의 선교의 결론은 비서구 사람한테 달려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미국 패스포드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전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가지고는 돈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비서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모이게 되면은 비서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단체의 리더십이 1차로 비서구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갖는 모임에도 소위 말해서 주강사는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쓰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선교의 정답은 비서구 교회가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미국은 아직 돈이 있지만은 유럽 교회 자체도 유럽은 부자지만 교회는 어렵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비서구와 같이 가는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잔에 온 사람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다시 비서구 리더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또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거 최근 얘기,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전 세계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초청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알라가 문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땠냐면은 그 미국의 뉴욕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신문인데요, 크리스찬 데일리라는 신문의 기사가 이거를 기사를 다 영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망하고요, 한국 교회가 계속 겸손하게 심부름하는 자세로 나가면은 새로운 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알라 이제 이름도 귀여운. 네, 네. 이 코알라 이 모임에서 공동 성명서를 네, 네, 만들어냈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막 길게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선교사가 가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 이 선교사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로젝트가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떠나면 이걸 누가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가게 되면은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선교사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현지인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면 현지인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있는 것을 오병이어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소위 말해서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해 주는 거,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맞기는 맞아요.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이라고, 닫힌 지역을 텐칸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열린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목회하고 은퇴하는 거는 별로 추천할 만한 선교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 가운데서 국제단체도 교회 개척
개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기했어요, 지금. 어떤 선교단체도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지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죠. 현지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명서에 담겨 있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근데 노성교사님.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좋고 실효성이 있는 건 맞는데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위 흑구형 네. 예,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막 그 힘을 북돋우고 했던 그 약간 선교 강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네. 이게 저희 한국의 선교단체나 교단선교부나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국 선교가요. 이 파트너십 선교를 하려면 바꾸는 거는 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바꾸는 거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바꾸게 되면요. 사역이 더 풍성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열매가 더 강화되실 거고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실 거고요. 그리고 사역의 범위도 넓어지시고 지원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하시는 그 단체가 하시는 사역이 그 나라를 바꾸는 일 과정까지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에서 서포팅하는 그룹들이 그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선교의 축복이다.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런 모든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9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로잔 대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성 교사님 아무래도 이제 주최 측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이고 이제 논의들 중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비서구권 중심의 그리고 현지 중심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로잔 대회 개최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비서구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예,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아주 큰 대회이니만큼 무엇보다도 비서구권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3차 대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는 좀 사뭇 다르게 각 테이블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서구 지도자들의 말들을 많이 서구권에서 듣게 되고 또 함께 조율하면서 방향을 내놓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말씀되어졌던 이 코알라와 같은 것들이 실체적인 다음 프로그램이 되어지면서 아마 상당히 로잔과 이 코알라가 연결이 되어져서 내놓는 시너지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 로잔 끝나면 바로 포스트 로잔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고 액션 플랜을 도입을 해서 적용하자라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로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비서구가 주도하는 이 선교 운동은 한국을 포함하여서 각 나라마다 다중심적인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또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 하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 크리스텐덤 선교에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폴리센츄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센츄릭을 다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가 라틴 말이거든요.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교는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였을 때 From West to the Rest of the World였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모든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를 영어로 미션 포스라고 그러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우리가 미션 필드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의 미션 필드였던 나라들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션 필드였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포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싱가포르도 그러고 말레이시아도 그러고 필리핀 도 그러고 인도도 그러고 아프리카나 남미의 수많은 나라가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보낸다는 걸 봤을 때 그 중심이 나라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다 중심적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폴리센츄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유럽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유럽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다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미션 필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이 옛날에 200년 동안 해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라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런 크리스텐덤 선교 방식은 이제는 아니고 비서구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서 선교사를 보내는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 선교 운동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고 현지 교회와 같이 가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울고 슬퍼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선교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분도
혹시 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피부에 잘 안 와닿지만 대개 기독교가 놀라운 변화를 지금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잘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한국 선교도 갱신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한테도 새로운 새날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문성 교사님. 네, 비서구 중에 비서구가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세계 선교가 바뀌어지는 즈음에 그 비서구 주도 선교의 마청의 역할을 자처하고 시작한 게 코알라고, 그것을 이런 로잔 대회와 접목을 시켜서 포스트 로잔으로 인하여서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체화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 시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교회마다 꼭 선교사님들만이 주도하는 선교가 아닌 거의 선교인이라고 여겨지는 일반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위대한 주님의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네, 네. 코알라 기억해 주시고요. 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